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느냐? MTB 280 랠리. 뭐 MTB 쪽에서는 뭐 랜드런스 SBS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그런 거죠. 로드에서는 2박 3일이지만 MTB에서 1박 2일의 대회는 280 랠리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담아보고자 이렇게 또 이른 새벽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뿅. 지금 4시 50분 정도 됐는데 여기 중령입니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급을 위한 차량들이 캐리어를 매달고 있는 차량들이 몇 대가 보여요. 현재 기온은 안개가 그 음무가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외투 없어서 큰일 났네. 여기가 20몇 킬로 지점이어서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시 50분 출발한 지 대략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선두 두 명이 중령을 넘어가 버리네요. 이게 23점 몇 킬로인데 대충 예상했던 대로 평속이 23을 유지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이 선두 두 명을 만나서 잠깐 같이 중령을 다운 같이 하고 일반 도로가 나오면 그때 추월을 해서 옥녀봉 임도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오, 대단하시다 진짜. 와우. 자,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그 선두 두 분인 굉장히 빠르셔서 보니까 일단은 그 전기의 힘을 빌리고 있는 모터가 달려있더라고요.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인데 저분들은 어떻게 끝까지 배터리가 유지가 되려는지 참 궁금하네요.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1인칭이다. 1인칭이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와, 옥녀봉에서 다시 오면 이쪽으로 해서 바로 끌바. 들바네, 들바. 와, 여기 전기자전거 어떻게 올라가지? 우와! 우와! 우리도 올라가는 게 힘든데. 오, 미끄러워. 오, 미끄러워. 오, 끌바 구간을 찍으러 가기 위해서 갑니다. 아이고.
그 바위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던데. 와, 여기가 명당이라고 이렇게 써놨을 거잖아. 야. 이 자손들이 있으면 이 길이 없어질 수도 없다. 야, 대박이다. 바위는 보이네. 저 바위를 타고 넘어가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막아 보이고. 아휴. 여기가 마루금치 마루금치유의 길. 치유의 숲길. 치유가 된다. 아니 아니. 묘정령까지 1.5km야. 어? 묘정령까지 1.5km 여기서. 증산까지 1.5km? 묘정령까지. 어딜까? 물 한번 공하세요. 여기 대박이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 묘정령 우리가 1km 올라왔고 올라온 만큼 더 가면 돼. 이씨 미쳤나 씨. 보면 묘정령. 8,558에서 7,241으로 올라왔다는 거지. 몰라요. 묘정령의 그름지구가 아닌가? 마루금 치유숲길. 아까 전에 그게 고항제인가 봐. 아, 고항제. 야, 봐라, 저 봐라. 아까 고항제에서 딱 절반 왔네. 그러니까요. 와, 대박이다 이거. 그때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그때도 한 2km인가 걸었던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지금 1km밖에 못 왔다고? 뭐야, 이게 포커스 안 맞아. 지금 한번 걸릴 것 같아. 야, 이런 갈림길 나오고 하면은 아니 280이 알바하기 좋은 코스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 GPS가 많아가지고 뭐 GPS 기계로 다니니까. 완전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숲길은 아니네. 나뭇가지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10만이만 다니는 길이에요. 네. 10만이나 280 랠리. 아, 근데요. 10만이 로드. 되게 웃겨. 지금 느낌상으로 1.2km 600m 왔다고 얘기하는데 느낌상 600m 안 왔거든. 근데 이 500m가 편지를 많이 걸었어. 아까 전에 1.1km에서 온 거잖아요. 어, 참, 산길 신기해. 500m가 네. 근데 그 500m가 이제 어필의 500m라는 거지. 와. 으짜자자자자. 으짜자자. 와. 우리 셋은 계속 어디갔어 얘? 야! 와, 여기는 진짜 대박이다. 길도 미끄러운데? 진짜 대박이다 이거. 포인트는 여기야. 포인트는 글자고 여기야. 와, 여기 위에서 찍으면 되겠네. 여기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여기 딱 앉아서 찍으면 되겠네. 머리 탁 쳐갖고 오면 에헴 나오는데. 소리 들리지 마라. 야, 머리를 이렇게 안 나오겠다. 야, 여기는 내려갈까 끌어갈까. 가자, 우리 일단 정상 찍고 오자. 묘정령 이라 할 테니
정상이 아니네. 정상이 아니야.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와. 저 앞이, 저 앞이 그런가 보다. 자. 저 앞이. 뭐가 아니야. 와. 다 찍고. 와.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옥녀봉 그 계곡에 그 인도 입구에서 찍고, 그러고 나서 그 전에 라면 먹고, 그거 찍고 난 후에 10시 정도인가 올라갔는데, 지금 10시에 올라가서 자리 잡고 지금 내려오니까 4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려오면서 그 후미에 있는 분들 다 뭐 한 분이라도 가급적이면 찍어드리려고, 그분들이 뭐 있어서 대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없다면 진짜 대회가 삭막한 대회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다 찍고 4시 반이 넘었는데, 4시 넘고 했는데, 지금 저는 철수하고 뭐 형님들은 배터리가 먼저 방전이 돼서 철수하고, 저는 조금 뭐 여분이 있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회 사진은 뭐 몇 군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카페에 올라가는 게 있고, 지금 뭐 운영하는 쪽에 있는 그 바이크 포토, 바이크 포토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바이크 포토에, 지금은 채널명을 그 사이트명을 바꿨죠. 자전거 뉴스로 바꿨는데, 자전거 뉴스에서 뭐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찍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노력봉사 형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글 광고나 이런 걸 좀 클릭을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힘은 좀 기분이라도 좋거든요. 기분이라도 좋으니까 그걸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채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건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채널 구독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무래도 그 숫자 느는 거에 대해서, 재산이 느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그 2020년 280 랠리 출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